시니어 예술인들의 열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9일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후원을 통해 대한노인회 예술단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로당과 대한노인회의 전국적 운영체제로 순회공연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겠다면서 향후 대한노인회 예술단의 운영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로 영화인회 이혜룡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예술단 창단은 원로 배우들과 가수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창단을 위해 힘쓴 김호일 회장과 대한노인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